돈 관계를 하시게 되면 이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겨요. 그래서 투자나 이런 거 금전 관리는 철저하게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호랑이는 일단 용감하고 배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추진력이 강하고 용감하기도 하고 또 의리가 있고 관대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남다른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 호랑이띠가 주로 많으세요. 그런데 이분들이 단점은 고집이 좀 세고 좀 자기만 하는 조금 이기주의 경향이 좀 있고 너무 또 신중해 가지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또 호랑이띠에 해당이 됩니다. 98년 24살 호랑이띠 분들은 직장에서는 이렇게 승진도 하고 연인도 생길 수 있어요. 친구 관계는 좋은데 돈 관계를 하시게 되면 이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겨요. 그래서 투자나 이런 거 금전 관리는 철저하게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86년생 36살 호랑이띠는 일단 기혼자는 부부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. 미혼자는 연인과의 헤어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호랑이띠가 이제 올해 좀 이별수 이런 게 좀 들어오고요. 하반기에는 사고수가 좀 들어오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. 특히 이제 차량으로 인한 뭐 사고 이런 게 좀 들어오니까 사고수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주식이나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. 그러나 또 이동이나 이사는 가능합니다. 근데 하시려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 같이 나오네요. 74년생 48살 분들은 이렇게 외로움이나 이렇게 우울증이 좀 발동하실 수 있어요. 정신적인 내면에 이런 우울증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생기실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또 이제 이동이나 또 문서 이런 거는 또 들어오니까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여름 이후부터 가을 좀 이제 이후 되면은 좀 기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정이 들어옵니다. 부동산 투자나 매매 이런 거는 좋습니다. 재테크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아마 금전적으로는 아마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62년생 좀 지병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건강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입원이나 이렇게 병원 신세를 진다고 나오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하고 특히 이제 등산이라든지 이제 상가집 이런 거 조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불면증, 스트레스 이런 걸로 좀 고생하실 수 있고요. 좀 자식으로 인한 좀 근심 걱정도 들어오니까 조금 마음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좀 이렇게 먹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. 지금까지 2021년 신축년 호랑이띠 운세였습니다. 믿고 믿고.